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16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이자 밤의 힐링 미스터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한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이 월요일만 되면 텐션이 높아지는 방송인입니다. 노종열 방송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은 작지만 마음은 바다같이 넓은 남자 너무 작아. 노종열입니다. 어땠어요? 해야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맹자 선생님께서 순천자는 존이요, 역천자는 망인이라. 준비해 온 건데.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저 윤석열 씨를 위시한 깜짝이야, 씨. 갑자기 손이 나한테 와. 수많은 이 땅의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띄우는 우리 맹자 선생님 말씀이고, 두분 새벽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아니, 저는 새벽까지 고생한 건 아니고, 토요일 할게 없어갖고, 토요일 아마 4시 잠을 많이 얼마까지 잠못 잤죠? 잤더니, 토요일을 낮잠도 많이 자고 그러더니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갖고, 편했습니다. 요거 조금만 꺼줘요. 우리 이제 더운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있네요. 제가 끌게요. 네.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추운데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응원합니다. 전화는 2시 20분이요. 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정치 클리핑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아침 8시부터 1인 시위 검찰청 앞에 그리고 집업 앞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거의 칼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아침 너무 귀가 추웠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생하셨고 꼭 나중에 우리 23일까지 정경심 교수님 재판 전까지 우리 시민들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끝난 4차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역시 우리 실장님은 밖에 나가야지 증명명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직원들 연말 선물로 롱패딩을 선물해 줬는데 입고 들어오지 마세요. 계속 고발만 하세요 거기서. 다음 주 이번 주또 고발할 거 있잖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앞으로. 고발만 하세요 저들의 오, 푸른 텐션 오늘도 좋아. 철의 칠장을 펄을 보라. 보라. 양현중 내도 잘 냅니다.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세요. 네, 그래서 괜히 쩌렁쩌렁하시고. 밖에서 놀아라. 들어오면 존재감이 없다. 밖에 있어라. 너무 응원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고발해주신 이따가 안진걸 소장님과 김한매 사생 대표님은 저희가 정치 클리핑이 끝나는 시간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면 또 고발 교대에서 기자회견 비하인드 스토리 받도록 같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 끝난다고 방송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오시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외구 김말잇기, 외구 김토론, 외구 막말. 남의 책 읽기, 남의 글 읽기. 예, 그냥 왜 저는 그럽니까? 그냥 외구 막말이라고 해요. 아니, 사실 그 전에 뭐 은수미 전 의원이나 이런 분은 자기의 열정을 담아서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살짝 인용을 하더라도 그걸 참고로 해서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책을 갖다 읽거나 남의 거를 읽는 걸 누가 못합니까? 목표가 시간 끌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 하는지 본질을. 세우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쇼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정당이 원래 쇼정당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열받는 게, 밖에서는 코로나가 엄청나게 막 창궐하고 있건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모여갖고 그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있냐.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시국의 필리버스터는 직무유기다. 정확한 말씀이죠. 예, 정확히 하면서 180석이, 야, 이게 진짜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시키는 거 보면서, 야, 아니, 대단하다. 필리버스터가 필리버스터 다 와야지. 그렇죠. 예? 내용이 보면. 너무 저질이잖아요. 오죽하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조차 원래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 자기는 반대했었다.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때우기에 딴소리 하는 거. 난 그럼요. 그래서 기록 필리버스터 세우기. 막는 거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명한 국회의원이라면 원칙도 있지만 그게 현실을 반영해야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쨌든 민주당이 원래는 니들 말할 수 있는 거한 달도 좋다. 시간을 주려고 할 그랬는데 만큼 해봐라 이 그랬죠. 코로나가 좀 변수였던 것 같아요. 국회가 저렇게 말장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이없는 기사. 요즘 이상하게
노골적으로 김어준 죽이기. 네. 민주 진영의 중요한 스피커들에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조선일보 기사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조선일보 호텔 전세 극찬했던 김어준이가 본인은 영끌이로 집사 10억을 올렸다. 그럼 누가 보면 이게 조선일보 들어가서도 기사 한번 보여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최근에 김어준이 그러니까 저 기사만 딱 보면 헤드라인만 보면 최근에 김어준님도 집을 사서 비판을 하지만 그 부동산값 올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 정책을 옹호하지만 지도 원래 대출 받아갖고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김어준 씨가 집을 산 거는 2007년도입니다. 13년 된 거예요? 13년 전에 그 당시에 약간 한 시가 한 5억 되는 집을 본인 돈 1억 2천만 원, 그 당시엔 대출이 한 80%까지도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당시에 지금 기사가 나오네요. 그 당시에 합당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LTV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76%다라고 그렇지. 하면서 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13년이 지나서 그 집이 이제 뭐 공식 뭐 대충 거래가 15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10억 올랐다. 아마 2007년도에 서울에 집 사신 분들 중에서 10억 안 오른 사람 없을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북구에 있는 보통 아파트나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거 주택입니다. 주택. 그냥 일반적인 집이에요. 단독주택 1, 2층짜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 오를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투기성이 없죠. 네. 더욱 중요한 건 아직도 이 집에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팔아갖고 무슨 시세 차익을 남겼으면 뭐라고 욕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살아. 근데 제가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공격이 요즘 낙검수 언저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이종원 PD까지 같이 엮여서 얘기가 나가는 거. 이거는 정권 말기로 가면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니까 내부에서 지르려고 했다니까 국민의힘이나 야당 세력들이 박용진을 세워서 흔드는 것처럼 그렇죠. 이 주변부를 흔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14년 전에 샀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살고 있고 근데 그 사이 십몇 년 지났는데 가격 안 오르면 이상한 집을 올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회사 세워서 한 200억씩 통행세 받은 게 있는데 김어준 보고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만 모르겠지만 이건 전혀 옳지도 않고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그 집회 시 몇 번 보면서 어떤 말씀했냐면 당시에 민주당이 100억 정도를 받았어요. 선거자금으로. 그랬더니 밝혀진 것만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지금도 기억이 나면 찻대기로 800억 이상.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랬어요. 둘 다 잘못했다. 그 대신 8대 1로 욕을 해달라. 지금 그러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요시복으로 온 거랑 박덕흠이니 뭐 조우영이니 이런 사람들 오른 거면 조선일보 논리에 따르더라도 그렇죠. 같이 양비로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만 따져보더라도. 이게 과연 기사인가 깜짝 놀란 게 저격이죠. 저격. 2007년 5월에 샀고 단독주택을 대출 받아갖고 샀고 다 갚으셨겠죠. 아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민주진영 스피커들은 한 2, 3억짜리 아주 뭐 임대주택, 개들 임대주택 정도 임대주택이나 겨우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예. 것들이 그래야 이제 왜 집을 사고 난리야 이 톤으로 보는 거죠. 정말 웃겨요 제가 보니까. 신경질도 나고요. 아니 집을 팔았으면 2013년 된 집이 오히려 집값 안 올랐으면요 그 대한민국 경기가 망해 있는 거예요. 야, 김어준은 언론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 그 자신의 회사를 운영해가면서 아주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던 청년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나이를 좀 먹었긴 하지만 그동안 큰 부침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생각하면서 성북동에서 자기 집을 마련할까 봐 그 집은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개인주택들 요즘 살아보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보안 문제부터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건 많습니다. 그 집을 10년 넘게 갖고 있었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조선일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웃긴 거는 지네가 빚내서 집사람에 박근혜 때 그러고 난리를 쳤죠. 이건 박근혜 정부 전에 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산 거예요. 2007년에. 뭐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정신 나간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언론사 총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그 방 회장 일가만 흑석동에 좋은 집 갖고 있어야지 성북동에 집이 있어? 이게 또 기분 나빴나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어준 너는 몇백 불의 일이 차이 났는데도 김어준 너는 왜 집을 10몇억짜리 갖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야 니들은 가난해야 돼. 그렇지. 니네들은 정의를 외치잖아. 해방 이후부터 계속 그 니들은, 프레임으로 니들은 그냥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니들은 차도 소유하면 안 되고 니들이 감히 어디 외제차를 소유해. 얘네들이 그거예요. 진보는 가난해야 된다. 우리가 니들보다 좀 있고 니들 그래서 우리가 니들한테 욕먹어주잖아. 이 프레임이 그거 진짜 우리 진보 영역에서 이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차 지금 갖고 다녀요.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퇴근할 때마다 영상을 찍어 올리면 거기 달린 댓글들이 하나가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형편이 안 좋고 일하는 거리가 머니까 운전 안 하고 그 사이에 자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그렇게 너무 가난하는 프레임에 우리 가지지 말자고. 이제 진짜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과 상관없이 시간 내서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지금 생업 접고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프레임은 쟤들이 씌운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조선일보에게 마지막 얘기해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정답을 많이 얘기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요. 내정 간섭을 그만해라. 니네 나라 일에 신경 써라. 일본 코로나 지금 심각하다. 조선일보는 내정 간섭을 당장 멈춰라.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사실 심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다음 달이면 재난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아침에 좀 잠깐 다뤘어요 최병근 교수님이랑. 근데 정부 국회에서 통과된 3조 몇천억 갖고 선별 지급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번에도 큰일납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추가 지급을 해서라도 지금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K방역이 실패했다 사기다 이제 와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을 우리나라만 지금 갑자기 더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더 그러는데. 증가 비율로 보면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네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 코로나가 오히려 이 경제 소득이 더 약한 분들에게 더 지금 더 치명타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 3단계는 최대한으로 정부에서는 보면 자제하려고 있어요. 그 종교 쪽. 전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비판할 때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도 꼭 좀 해야겠습니다.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7주간 부흥회였답니다. 부흥회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당연히 그 근처에서 노래 부를 때 마스크 안 쓰고 합창 연습했고 그 결과가 백 몇십 명입니다. 그 8.15 집회 이후에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통계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지금도요. 방심하면서 우리 지역 모임 이런 쪽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시게 되면 결국 결과가 1,000명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쪽에 백 몇십 명만 빼도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들 알아주시고 나부터 웬만하면 나가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정말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제가 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렸던 왜 임차인도 사유재산권이 보호돼야 된다. 왜 늘 임대인은 임차인은 법적 제재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데 왜 임대인만 늘 월급을 받아 그 임대료를 다 받아야 되냐. 마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의원님께서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주셨어요. 저희가 긴급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이동주 의원님 연결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거 진작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어제도 방송에서 왜 네. 임차인의 사유재산은 보호되면 안 되냐. 늘 임대인만 이렇게 국가의 재난 방역에 의해서 장사를 멈췄는데 왜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냐 이런 의문을 얘기했는데 마침 이 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의 예. 어떤 취지나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자리에는 곽동수 시사평론가 나오시고 계시고요. 노종렬 네. 방송인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네. 코로나 19 팬데믹이 우리 국내에서 네. 3차 대유행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하루 뭐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발생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네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그 방역 당국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정말 계절적 요인도 있고 정말 그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집단 감염들이 지역적인 감염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이 부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스럽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임차인들 네.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벌써 한 10개월 가까이가 어떤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정말 폐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 겨울을 연말을 넘어서 내년 봄까지 정말 네. 어떤 앞날을 전망하기 어려운 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분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네.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가장 이 임차인들 문을 그 낮이라도 아직 뭐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닌 분들은 잠깐이라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데 네. 손님은 안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된 분들은 더 할 말이 없고요. 네. 이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소위 이렇게 임차료라고 하는 거는 건물 주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일정 기간에 네. 계약 기간을 설정해 놓고 약속했던 금액을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이런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민사상 계약인데 네.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재난병 때문에 네. 그 계약대로 그 건물을 일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보면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된 거니까. 그러면 그 사용료인 임차료는 당연히 감면받아야 된다. 면제받아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이죠. 그래서 이런 계기에 이런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특히 이런 임차료들이,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좀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준다면 네. 임대인들도 한결 더 그에 따른 또 임대인들이 또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지원해 주고 네. 혹은 또 임대인들이 또 은행에다 지불할 수밖에 없는 뭐 담보 그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이라든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이렇게 임차인 임대인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일단은 임차인이 있어야지 임대인도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 멈춤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네. 중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죠? 아,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자 감면 그런 거. 네, 네.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고요. 네, 네. 예. 이자 감면도 포함되고 이게 지금 거의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사실은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복 대출도 많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길이 네네. 예 되게 두려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에 매달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지금 같이 장사가 안 될 때는 네. 예, 걱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 유예랑 원리금 상환기를 좀 더 유예시켜주는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영업 제한이 걸리면은 네. 사실은 지금은 거의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총 금액을 저희들이 대상을 나눠서 n분의 1씩 솔직히 얘기해서는 국민들한테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별 지원이다, 보편 지원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이런 논란을 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영업을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못하게 됐던 분들한테는 네. 영업 제한돼 있는 그 영업일수의 일화를 계산을 해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코로나 특별 그 지원 재보상법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법안 좋은 법안 발의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빨리 통과가 돼갖고 국회에서 이게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게 바로 빨리 시행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 처리나 필리버스터 중단이라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의 위력을 저희가 느꼈는데 이거 언제 정도 국회에서 상정돼갖고 본회의 상정돼갖고 통과될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셨던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개혁 의제들을 이제 좀 처리를 했습니다. 네. 여전히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는데 네. 이런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네. 3단계로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엄혹한 상황에서 이제는 민생입법으로 네. 국회가 좀 국민들의 시름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줘야 될 때라고 보고요. 저희는 오늘서부터 임시회의가 계속 이런 필리버스터 때문에 정쟁의 장이 아니라 네. 민생입법을 다루는 이런 임대료 멈춤법처럼 정말 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을 심사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자. 민생을 살리는 데 속도를 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뭐 본회의를 경과하면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한테도 좀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예. 강력하게 제안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예, 예. 제가 의총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민생 살리는데 좀 멈춰달라고 야당한테도 좀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동지 의원님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관한 기자회견인가요? 맞습니다. 네. 아, 저희 우리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세요? 한 몇 분 있으세요? 한 5분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 질문 하나씩만 좀 받을게요.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이랑 노정열 방송인 이동지 의원님. 네네.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정말 네네. 잘 짜서 어떻게든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 더이 지난번에 간증걸 소장님 나오셨던 것처럼 같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텐데 전략 네네. 좀 세우셨어요? 네네. 지금 일단 저희가 180석에 육박하는 네. 이런 여당의 힘을 네. 이런 민생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는데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네. 이것 좀 그래도 과외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 맨투맨으로 네. 설득해서 막 하셔서 한 명 한 명씩 설득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돼요. 네네네. 이런 법은요 통과시키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잘 끌어내주세요. 네. 저는 그 뭐 네네. 숫자는 임차인들이 많으신데 또 각 그 액수별로 전국에 또 임대인들도 많으셔서 네. 저희가 IMF 때 공적 자금으로 대마불사 재벌 기업이나 은행들 살려뒀던 것처럼 임차인 임대인 둘 다 공이 국민들이라서 의원님 네. 임대인을 적으로 돌리는 네이밍이나 이런 브랜드보다는 저희 예 당연히 상생입니다. 이 컨셉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늦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시행을 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잘 짜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따가 기자회견 잘 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또 좋은 법안 많이 발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라고 네. 비례대표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동재 형이 학창시절에 저 민주화운동 하시냐고. 고맙습니다. 저 네. 신체 핸디캡도 있으시고 네. 또 실제 자영업도 하시면서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망했던 치킨집 사장님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 이동주 의원님이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네. 시력도 다치고 그랬습니다. 아, 네. 불편해 주시고요.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셔갖고 안진걸 소장님 얘기해 줄 때도 내가 하려고 하는 법안은 서민들 위해서 이런 임대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위해서인데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네. 저는요 솔직히 어떤 좋은 법안 발이 좋죠. 빨리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지금 사실상 가정이 파탄 직전입니다. 위기의 가정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러냐면 결국 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가야 될 돈은 고정돼 있습니다. 네. 은행 이자라든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이거는 어떻게든지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딴 건 몰라도 금융위원회나 국가가 은행권과 조율을 잘해서 코로나 극복 때까지만이라도 현재 공무원들을 제외한 철밥그릇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아주 간단해요. 대기업 상장사 기업 중에 대기업 그다음에 공무원들 빼고 아주 불완전하게 무급 휴가를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은행권과 함께 지금 전면적으로 은행 이자 지금 감면도 아니에요. 중단시켜야 돼요. 네.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은행 이자 막으려고. 그러면 은행 이자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바로 이게 신용불량으로 되고 이 신용불량이 되면 또 가압류나 어떤 채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뤄지는 거죠. 가게가 무너지면 안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게가 무너지면 나중에 그 망한 가게를 살리려고 그러면 더 사회적 비용이 소비가 되고 결국 그게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멀리 보면 국가에서 세금도 거치지 않고 굉장히 큰 문제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관료주의들이 어떤 무슨 경제 라인을 잡고 있든 어쨌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양정책을 펼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은행, 와 문재인 정부가 은행 이자 지금은 코로나 극복될 때까지 몇 단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담은 3개월이라도 정지시켜주면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돈 꿔주면서 앉아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은행. 예? 저는 좀 이런 정책이 좀 정말 필요하다. 예?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 여야 정당들 지지율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3분의 1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OECD 가운데 가장 경제 성장률이 지금 선방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선두급입니다. 이렇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치를 취해도 되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기 때마다 재벌 무너지면 중소기업까지 망한다는 그 논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살려줬으니까 네. 공적 자금 투입하고 이제는 반대로 돌릴 때다 일반 국민들에게 그리고 늦으면 안 된다 네. 15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국가가 빚지는 제가 늘 얘기하면 빚은 국가가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는 져도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가게가 지면 안 돼요 다른 나라들도요 빚은 국가가 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빌려와도 싸게 빌려와요. 근데 이 정말 서민들이 돈 빌리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은행 문턱 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제2대부업이나 제2금융권으로 빠지게 되면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거 한다 그러면 원전 털듯이 은행 겁박했다고 아마 들어올 놈들이에요. 윤석열 이 검사 놈들이.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제일 걱정되고요. 무언가 주어들은 지식 가운데서 일부만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참 위험합니다. 특히 이 OECD라고 하는 그룹이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외형 경제 성장 이런 모든 것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껴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경제 성장을 1위했고 이게 만약에 이명박근혜였다면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을 거예요. 하루에 한 30분 했을걸요? 경제 문제 없다는 얘기를 계속 보셨을 텐데. 근데 지금 이종원 PD나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게 국가가 빚을 져야 되는데 이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은 일본과 비교하면서 일본은 뭐 내 안에서 발행해서 어떻고 해외가 어떻고 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전 세계 경제가 가지 않았던 방법을 가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코로나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특수하게 재난지원금을 집어넣고 재택근무로 돌리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본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데 우리만 쭈그리고 앉아서 딴 나라들 따라가야 돼 이렇게 외치는 낡은 지식에 업데이트 안 돼 있던 조중동 얘들을 이제 비난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3차는 전체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돼도 그 다음에 4차 집어넣거나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정책에나 나왔다고 금방 지지를 버리고 가는 그런 어린애들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공감이 안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나가고 있으니까 경제 풀려가는 거 최병훈 교수님 프로 계속 보시면 될 거고요. 같이 좀 뜻 맞춰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면요. 결국 그 손해가 다 국가로 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빚을 지라는 거는 국가 부채를 조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국가의 부채가 늘어날지 몰라도 가게들이 망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가게가 돌아가서 소비가 증진되고 그게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는 건데 당장 국가 살림만 신경 쓰다가 우리 국민들 가계 경제 다 망해버리면요. 그건 결국은 나중에 보면 국가도 망해요. 네? 경제가.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오늘 최백은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2,000불을 지급을 했다고 전 국민에게 2,000불을 지급하면서 단 자영업 폐업하지 않기. 폐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엄청난 공적자금들이 투입되고 지금 유럽이나 전체로 엄청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괜찮다고 덜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써도 돼요. 나는 어쨌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국민들에게 돈 천만 원씩 왜 못 돌려요? 국가 부채가 뭐 몇백조가 늘어나도 진짜 왜 못 돌리냐면요. 솔직하게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전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죽겠다는데 기재부에서 그렇게 국가가 살려야죠. 지금 대체 가능한 그 검찰 권력, 그러니까 법조 권력을 대체 가능합니다. 이쪽은 검사 다 자르고 다시 뽑아도 될 만큼 많아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실랑이 버리고 있는데 경제 권력이라고 모피아서부터 얘기했었던 이 경제 기재부 권력과 또 다른 전선을 붙이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연말이고 하니까 일단 전문성 높이 평가해서 해보고 안 되게 되면 우리 대통령님 스타일로는 경제 라인을 바꾸겠죠. 지금 아마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 걸 바꾸려면 대통령께서 그 관련된 자료를 받거나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기재부 라인들은 죄다 선별지원금으로 가자. 제 주변에서 있는 사람이 11월 말에 겨우 150만 원 지원금 받았어요. 그거 하느라고 서류 만들라고 4일간 매달렸답니다. 그 폐업하고 중간에 안 했던 뭐 내라 뭐나 어떤 분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받기도 하지만 관료들이 하는 일에 그러니까 받고 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그리고 공무원들 너무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걸 몇 개씩 다른 걸 서명해오라고 그런 짓거리들 또 하고 있는데 서민들 편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다만 지금은 전선 넓히기가 좀 힘든 것도 있으니 그것도 감안하자 이런 거죠. 네, 어쨌든 이번에는 다음 달 추가 지급된다는 거는 선별지급이고 국회에서 통과된 거지만 저는 대통령이 긴급 지원 재정을 마련해서 지금 벌써 코로나가 어느새 10개월 이상 지금 가고 있죠.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아까 최백은 교수님 말씀대로 대국민 담화도 해야 돼요. 같이 이거 음료 김웅룡 감독이라니까. 네, 다시 가보시. 글쎄, 그 YS가 전광석화와 같이 시간 끌면 안 될까 봐 역시 하나의 척결도 그렇지만 금융실명제도 헌법에 나와 있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의 명령이지만 입법행위와 같은 그 위상에 예. 아마 필요하시다면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하셔서라도 네. 그렇게 명령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대통령이 힘을 좀 줄 때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좀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겁니까? 네. 망하지 않게. 가정. 윤석열 정신 차려요. 제가 무슨 또 왜 나옵니까? 그러려고 검찰총장 시킨 줄 아십니까? 당신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법 지키기 힘듭니다. 네. 좀 있으면 날아갑니다. 저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루에 날아가야 될 텐데 이거. 네. 너무 재밌어. 예, 네. 여러분들 네. 지금 이어서 이제 윤석열. 네, 오늘 제목이 윤석열이 제목 뭐더라? 지 죄는 따지지 않고 윤석열의 예, 다시 우리 컷 윤석열의 죄는 따지지 않고 징계의 절차만 물고 늘어지는 검찰과 기레기들 누가 보면요 윤석열이가 왜 웬만한 사람들은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왜 열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징계위가 됐나 안 됐나 모든 사람이 정치에 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야 윤석열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징계위가 저 절차 모든 게 절차예요. 어? 이런 언론들이 어떻습니까? 검찰이나 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탓이 큽니다. 언론이 왜 윤석열이 모든 기사 어떤 거 하다 보면 한편 윤석열은 지난 11월 총 5개의 비위 혐의 때문에 감찰을 네. 받는다고 알려졌다. 네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윤석열은 괜찮은 사람인데 괘씸죄야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을 포함한 주요 재판부 판사들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측근 비호를 위해서 감찰 수사를 채널A 사건이죠. 방해해왔고 감찰 받아라 했더니 그것도 안 하고 개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 중립을 위반한 그 5개의 혐의 이 중 어떤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대놓고 언론사 만났다. 이거부터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졌더니요. 제 예상과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왜 열리는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문재인 수사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성향이 우리 쪽에 투표했다가 저쪽에 투표했다는 진짜 중도 같은 사람이에요. 언론이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기사하는 언론이요. 거죠. 윤석열이가 지금 징계위원회의 어떤 회부가 된 이유가 문재인 수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프레임으로.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윤석열이는 분명히 우리 곽동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적절한 말, 그러니까 비위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보면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수사 의뢰가 되고 고발 당하면 윤석열은 진짜로 이거는 그 죄인이 될 수도 있는, 피의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검찰이 아닌 뭐 다른 청, 국세청이라든가 뭐 관세청이라든가 이렇게 수익을 당장 봐줄 수 있는 쪽이 이렇게 했다면 이건 바로 수사로 넘어가고 구속돼야 될 사항이에요. 검찰이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컨대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이 뭔가 세금 깎아주는 식으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나고 접대받았다. 벌써 옷 벗어요. 검찰청이 뭐 다르다고. 실제로 검찰총장을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님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지켜가면서 변호사 출신이시라 지금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전에 보면 우병훈이 조윤선이니 김기춘은 다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을 월권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으로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윤석열은 그거의 총합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검찰총장은 못 건드렸던 성역화가 70년 동안 있다가 처음 건드는 건데 작년에만 해도 7대 3, 6대 4로 공수처 설치하라고 했던 민심이 지금 조사가 살짝 5대 3, 5대 4 정도 나와요. 오래 가다 보니까 아니 모르겠고 끝내라 이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은 여전히 힘이 빠졌지만 조중동과 주류 언론들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양시양비론도 아니고 기계적 중립도 아니고 마치 추미애 장관이 일부러 윤석열 찍어내기인 것처럼 최동욱과 그렇죠.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운데 있는 20, 30% 국민이 딱 5대 3, 5대 4가 나오는 이유가 딱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억울하게 지금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게 검사로서 정의롭게 칼자루 휘둘러다가 윤석열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억울한 걸로 따지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감찰을 밝혀냈는데 윤석열 편만 드니까 아이고 속 터져 이러고 계실 텐데 추미애 추다르크니까 지금 견디는 겁니다. 지금 이거 참 이것도 고쳐야 되더라고요. 왜 윤석열은 왜 파면이 없을까?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입법부가 바꿔야 되는 이것도 거죠. 특혜죠. 그럼요. 예. 검찰총장도 검사고 공무원인데 모든 공무원은 파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면이 되면 사실상 연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 윤석열 총장이 왜 나는 파면은 없고 파이어죠. 파면. 근데 이게 해임 제일 큰 게 그다음에 면직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은 해임이나 파면이 아니라요.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요.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사항을 검찰 권한이 감히 정치권의 영역을 사법에 잣대로 들이댄 것은요. 이건 검찰 쿠데타예요.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을 맡기는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건 내란죄예요. 저는 이건 분명히 내란죄로 다들여서 빗 맞아도 사형, 잘 맞으면 무기징역. 거꾸로 빗 맞아야 되겠군요. 네. 웃으면서 얘기하셨지만 근거가 충분하게 돼요. 근거가 있어요, 진짜.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걸로 언론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했었으면 우리 정치사에서 이 정도가 되면 뭐 말씀하시는 검찰 쿠데타라고 부를 만큼 타격이 컸습니다. 왜냐? 이렇게 오랫동안 뒤집어가면서 뒤집힌 브라질의 선례가 이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언론이 지나친 평행. 저 진짜 이렇게 한쪽에 쏠리는 언론은 보다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쥐어담으려고 하나.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발 빨대를 꽂아서 특정 기사들을 막 받아쓰게 했는데 이제 공수처 생기고 힘 빠지게 하면 그나마 살아있던 종이신문의 위상과 이 특종이 사라지거든요. 당연히 최후의 발광을 발악을 하는 지금 모양새. 두려움이 있다 그러고 먹고 살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곡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 놓고 봐서 감찰 내용이나 이게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이 윤석열, 추미애 이렇게 나가면서 추윤 싸움 몰고 가는 거 언제까지 할지 정말 내일 제대로 본보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징계 절차도 최고가 이제 해임이잖아요. 검찰총장.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파면이 최고잖아요. 공무원을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파면 위에 무기징역, 뭐 이렇게 공무원 자체를 무기징역, 바로, 그건 법정에서 하는 거지만, 이건 공무원들이 사실상 기강이 똑바로 서야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 음모가 여러분들 웃은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내란 음모죠. 본인이 하극상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행정법적으로는 파면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형사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이상의
장기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검사이고 이제 앞으로 생기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식적인 국민들이 아 검찰총장도 일개 2년짜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연히 잘리기도 하고 파면도 당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게 더 시급한데 네. 저희가 지금 이 기레기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지금 진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은 단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잘못한 경우 파면당할 수 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지위고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자신들의 안위만 살핀다?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윤석열 사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윤석열 게 되게 많죠. 윤석열법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법.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까먹었어요. 듣다가. 그... 윤성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 1, 2, 3차. 아, 참. 추 장관님이 그 국회에서도 이현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아주 명절아 잘 보시고 안내하신 것처럼 네. 오늘 저녁에 8시. 특별 출연하신다고요. 네, 8시.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의 작전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오늘 출연을 하십니다. 저희 방송 한번 출연하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저희 스튜디오. 그리고 그러면 혹시 매주 금요일에 오아시스에 투입시키려고. 좋지. 그치? 신유진, 이현주, 서기호, 장영길 딱 이. 왜냐면 법 좋아요. 법 좋아요로 해줬 말씀 잘하세요. 그렇잖아. 왜냐면 판사, 검사, 서기호, 이현주. 다 있네요. 기자. 거기에다 기자. 그 다음에 변호사.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예, 저의 전략은 만남은 처음이지만 예, 꾸준하게 이현주 변호사를 오아시스의 그냥 진짜 개벤저스의 책을 딱 보면 책에서 에피소드가 나와 있고 뒤에 팩트 체크라고 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는 건 앞으로 재판하면서 내내 난 고생할 준비가 돼 있다. 그냥 욕먹을 각오가 돼 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네가 그 책 썼던 이러고 나가는 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알람 여부와 상관없이 많이들 오셔야 돼요. 저녁 때. 지금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언론이 하도 이거는 편파적으로 보더라니까 깨시민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깨시민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냉철한 감시를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적 호소를 하시는 거거든요. 야, 윤석열 2차 징계 소집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에게 적극 나서달라. 네. 왜 그러면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거기에 이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에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뭐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도 봤다. 역시 정치인 나와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어쨌든 많은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내일 윤석열의 2차 그 징계위원회가 시간이 더 끌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자꾸 기사를 쓰더라고요. 제가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요. 그거는 언론들의 바람이겠죠. 조금이나마 한 번 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이가 뭔가 물꼬를 터서 징계위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꼼수죠. 그런 소리 없습니다. 제가 취재해 보면 징계위원회는 밤 늦게라도 계속 열릴 것이고 윤석열이 증인신문을 최대한 보장을 할 것이고 그러나 내일은 모든 결판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지금 윤석열과 어떤 추미애 장관이 장외전쟁을 좀 해요. 추미애 장관도 그냥 있을 분들이 아니죠.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회피, 두려운 건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SNS에다가 쓰셨고요. 예, 우리 윤석열 청장께서는 청장, 예, 좋네. Be crime and strong, 침착하고 강해지자. Became, 영어로 썼습니까? Become and strong. Become and strong, 침착하고 강해지자. 갑자기 원래 윤석열 카톡에는 밑에 영어가 없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표현이에요. 저는 하나 보면서 이런 거 쓰면 불리할 텐데 라는 침착하고 생각이... 강해지자. 이건 뭐냐면 불복을 시사하는 거죠. 이게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에서 윤석열 벌써 노인이야? 저는 일단 거기서 한번 웃었고 노인과 바다에서
침착하고 강하다라고 하지만 커다란 청새치를 잡은 노인이 결국 해변에 돌아왔을 땐 뼈대만 남아있습니다. 다 뜯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의 결과를 아는 거죠. 그것도 앞모습도 아니고 뒷모습, 검찰 배경으로 찍은 거. 이제 예쁜 뒷모습을 보니까 퇴장하겠다는 얘기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는 사람들 봤을 때 해밍웨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Become and Strong. 이거 원래 우리말 잘하게 되면 우리나라 검찰이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이걸 잘라넣었다. 좀 우습습니다. 딴 거 아니죠. 자기의 상황이 임박한데 끝까지 버티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Become and Strong은 아주 진상이다. 내가 볼 때 이거는 나는 진상 피겠다야. 해임 절차가 윤석열의 진상이 드러났군요. 아이고. 어떻게 해임 절차의 결과가 나와도 나는 버티겠다. 니네가 아무리 나를 쳐대도 버티겠다. 이건 진상이죠. 성렬과 바다 끝이 이제 뼈밖에 안 남는 거 아니 그렇죠. 노인이야 노인. 윤석열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정한 정말 보기 드문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든 침착하고 오래 견디는 건 좋아요. 근데 나갈 때도 모르고 멀거니 서 있다 보면 진짜 뒤통수 냅다 후려 맞습니다. 저는 안 나갈 겁니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쉬야. 예,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지금 모든 언론이 눈 감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라인 문개기 수사 의혹 밝혀야 돼요. 입장도 안 내요. 윤석열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그 어떤 입장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비리의 몸통이었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드러나고 있죠 지금. 윤곽근이라고 검사 대구고검장 출신에 윤곽근도 진짜 지금 구속. 충북 도당위원장했죠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이 돈 받았다는 게 사실인데 아무도 안 써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검찰총장이라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갔을 땐 그렇죠.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갔을 땐. 사건을 그냥 뭉갠 거예요. 엄청난 국민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인맥, 자기 주변 사람, 이 사건 자체를 수사를 안 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뭉개려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인 반부패부를 건너뛰고 자기한테 직보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딴 사람이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바로. 직권남용이자 이거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사를 방해한 거예요. 검찰 수사를. 자기가 방해 목적으로 자기 직권남용으로서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덮을 때도 나만 알고 왜 그러면 딴 사람들 알면 새나가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데 윤석열은 응답하라.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점점점 드러나는 것은 윤석열의 죄를 묻는 언론이 있어야 된다. 왜 항상 징계 윤석열이 지금 무슨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다가 지금 징계받는 거 아니다. 왜 항상 윤석열에는 징계 절차만 따지고 있냐. 양심들이 있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언론도요. 이 내라는 뭐 공범이에요. 그렇잖아요. 언론도 지금 이거 뭐 옛날에 이석기? 네. 이석기 뭐 내라는 뭐 방조 뭐 뭘로 걸렸죠? 내란 음모로 걸렸죠. 예, 실행까지는 안 했고.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가 적용이 안 되고 내란 뭘로 그 말도 없는 법으로 이석기를 지금 구속을 잡아다가 했는데 이거는 내란 음모 방조뿐만 아니라 언론도 공범입니다. 이거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나면서 내 편 들어주고 선동 좀 해달라라고 볼 여지가 있고. 재판부에 대해서 불법 사찰하면서 그 사찰한 내용만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늘 왜 언론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사찰할 내용을 알고만 있었는지 이걸 혹시라도 적용한 건 아닌지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사할 부분인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사찰한 건 다 알아요. 우리가 내용도 알아요. 그 농구자는 판사한테는 전화 안 걸었겠지만 혹시라도 영향력을 미치려 한 건 아닌지 전체 조사해봐야죠. 그리고 측근 비호를 해서 감찰 및 수사 방해를 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수사 방해했던 거, 이 모든 게 정말 검찰당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게 되면 정말 문제거리가 될 것들 많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을 집어넣고 쿠데타는 모두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전국 법관회의의 그 결정은 참으로 비겁하고 중립의 이름을 가장한 크게 보면 같이 정치권과 우리는 선을 둘 테니 알아서 하라는 이런 굉장히 묵인 방조에 가까운 그런 언행을 했다. 안건만 올려놓고는 결국은 입장 발표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상대가 되고 여러 가지 사찰을 당한 측에서 가만히 있으니 검찰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언론도 추미애 장관이 진 것처럼 전혀 내용과 상관없이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지금 내일 이제 대망의 15일 윤석열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내일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럼요. 어쩌다가 대한민국 검찰이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안 하면 인이죠. 어떻게 보면 임명권자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를 다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전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 저는 이래요. 검찰개혁은 윤석열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온몸으로 안고 가고 있죠. 네.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해서 개혁의 속도도 좀 빨라질 것 같은데 그 당하는 동안 국민들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 문계기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소병철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라 뭐 된장국 얘기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일반 평검사들 그렇게 늦게까지 퇴근 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일부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접대받고 1,000만 원 이상 먹었냐 그랬는데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 한 명은 어쨌든 기소가 됐잖아요. 두 명은 뭉갰고 한마디라도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는 할 줄 몰랐어요. 쟤는 자기네들은 할 줄 몰랐습니다. 절대 자기네들이 잘못하거나 입장 표명 안 해요. 그 한 명도 제가 보면 윤석열과 좀 먼 사람일까요? 모르죠. 그 세 명 중에 이제 네. 고르고 골랐겠죠. 계산도 하고. 너무 맥힌 거야. 이게 이제 김봉임 씨가 사실을 폭로한 라임 사건 묻어버리고 윤곽근이 2억 원 먹고서 우리은행한테 다시 로비해가지고 펀드 팔 수 있게 했다고 해서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워낙 네, 네. 증거까지 나오고 죄가 명백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뭉갰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네, 네. 근데 저걸 수사 못할 정도로 얼측이었는지 본인 스스로 그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검찰 쪽은요 정말 사과하고 담 쌓았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에 계신 그 윤석열한테 잔소리 하셨던 의원님들 당신들에도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비겁해. 좀 얘기들 하세요. 라임 사태 뭉긴 거 윤석열 질타하고 제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약해요. 법사위에 그 성명은 나왔습니다. 그냥 민주당. 쉽게 제가 뭐하고 윤석열을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선배로서 뭐가 어떻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저쪽에 곽상도나 그 밖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을 뭐라고 끄지 니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바쁘셔서 그러나 보다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거 정리하고 다 봅시다. 정산에서 어떤지. 네, 참 요즘 보면 언론은 진짜 김종인 같은 애들 금방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또 한마디 하셨네요. K방역 코로나 대응 잘하면 국민 탓. 방역 잘못했다고 코로나 확산되면 대통령 탓. 욕할 준비가 돼 있는 집단이에요, 그들은. 어떤 저번에 제가 SNS에 떠도는 글을 봤더니요. 가만히, 뭐죠? 기자회견 하고 그러면 뭐 나댄다고 지랄. 기자회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지랄. 뭐든지 그냥 꼬투리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저는 조만간 한번 대국민 담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국민들이 힘들 때 좀 많이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예. 그 대국민 담화가 정치적으로 쓰일 거라고 악용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신다면 그건 부득이하고 3단계를 올리게 될 경우 아니면 지금 2.5단계인데 다행히 집단으로 나왔던 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0명이었다가 하루 쓰게 700대로 300명이 줄었죠. 한 500명 더 줄고 그래서 우리 사실 3단계는 굉장히 일상 자영업자들하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음 주에 교회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모여서 연습하고 공연도 하고 원래 즐겁게 해야 되지만 이제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모여서 같이 편집자 고생하게 되면 마치 모여 있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아니 안 보이는 하느님도 믿으면서 원격으로 하면 안 돼? 꼭 만나야 돼?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만나요. 희한해. 네. 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밖에는 안진걸 소장님이랑 사세행의 김한매 소장님이 다 얼어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럼 오늘 굉장히 춥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예, 두 분 우리 저분들 모셔갖고 방송 진행하도록 오늘 정치 클리핑 160
몇 회였죠? 몰라요. 165회 같아요. 165회 여기서 마치고 네, 두 분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곽동수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